안녕하세요. 저는 큐레이터 이대형이라고 합니다. 지난 16년 동안 전시 기획, 작가 연구, 또 출판 일을 해왔고요. 지금 현대자동차 아트 디렉터로서 글로벌 문화 마케팅, 미술관 파트너십, 그리고 또 다양한 플랫폼 개발을 통해서 한국의 작가와 보다 많은 큐레이터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또 조명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섀도우 스트라이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대 미술관 파트너십을 시작을 했고요. 테이트 모던, 국립현대미술관, 라크마, 그리고 블룸버그랑 같이 함께는 30분짜리 TV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5명 작가를 뽑아서 전 세계 1년에 한 3억 명 정도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하고는 아트 유니언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전공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다가 정말 정보의 질과 정보의 속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모마 PS1의 작가 또 콜롬비아의 교수 아니면은 그 홍콩의 예술 잡지의 편집장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 한국관의 대표 뭐 감독이나 아니면 작가 출신들이 내가 광주에 있든 내가 울산에 있든 내가 몽고에 있든 간에 그 지역에 상관없이 내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좋은 선배들과 매칭돼서 조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선 만든 온라인 네트워크 플랫폼입니다. 기업이 예술계 후원을 하면서 가장 사실 주의해야 되는 점이 어떤 거냐면요. 항상 작가의 작품은 온전하게 작가의 작품스러워야지 되는 거지. 기업의 어떤 그 취향, 뭐 기업의 어떤 브랜드, 이걸 너무 의식해가지고선 작업을 하는 거는 저희가 원하는 바가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후원하는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들은 작가 작업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가장 자유롭게 새로운 것을 도전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선 얘기하지 않고 이 아이디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디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 과정 아니면 아이디어의 씨앗을 보고선 거기에 이제 그 후원을 해줘서 저희 커미션을 해줘가지고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기업과 브랜드를 염두에 뒀을 때는 그것은 아마도 1년, 2년, 3년 동안 사람들을, 대중들을 만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역사에 남을 작품이 될 수 있을까는 퀘스천 마크인 것 같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저희가 하는 후원 활동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인류라는 단어가 적합할 것 같은데 인류의 또 미래 세대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 작가와 기업과 또 예술과 자본이 결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예술 감독으로 선정되는 정말 가문의 영광 같은 일이 생겼는데요. 베니스 비엔날레라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생각의 흐름, 저희 이제 그 담론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장 최전방인 현장인데 그 안에 뛰어들면서도 그 담론 안에서 한국적인 거 아니면 또 작가들의 그런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기획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저한테 이렇게 중요한 일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으로 또 보다 공익적으로다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